비싼 카드가 있다며. 어? 아 그래? 여기 안에 비싼 카드가 있다며. 오! 저게 뭐가 있나 봐. 뭐가 있어? 007 가방. 네. 그래? 저게 뭐 있어요? 아 진짜 비밀번호가 있어. 야 번호까지 있어. 네. 아이고. 비싼 거 있나 보다. 아 드디어. 와 이거 뭐예요? 여기 안에 40만 원에 주고 산 건데. 40만 원? 1000만 원이 된 카드가 있어. 오! 야야야야! 재테크 대박. 야 1000만 원이 된 카드가 있어. 1000만 원? 어. 여기 안에? 어. 우와. 진짜? 전설의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알지? 알지. 코비 브라이언트. 되게 알죠. 안타깝게도. 사고로. 어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이제. 코비 그럼 내가 보니까 정품인 것 같은데 40만 원 준 거 보면. 이게 미국에 직접 보내서 감정까지 받아온 카드. 와 네. 대박. 근데 그게 나도 몰랐는데 송진우가 어느 날 같이 카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어 나도 이거 집에 있다. 그래서 딱 보여줬더니 이걸 보더니 형. 이거 나한테 500에 팔아 이래. 어? 그 나는 갑자기 깜짝 놀라서 500? 너 진짜 딴 말한 게 없기다 하고서는 그 이베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. 거기 들어가서 봤는데 1000만 원이 넘어. 1000만 원이 넘어. 와. 어 맞네. 야 진짜. 진우가 싸게 가져가려고 했네. 어, 진우가 진우가 싸게 후려쳐서 가져가려는데. 그런 게 웃기다. 그게 여기에 들어 있는 거야. 그게 들어 있는데 지금은 얼마야? 올라갔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어. 그래도 한 몇백은 할 거 아니야. 아유, 무조건이지. 왜냐면 그럼 그 가격이면 우리 조리원 가격이네. 무슨 조리원 얘기하는 거야? 산후조리원. 아, 산후조리원? 어, 그 어, 조리원 가격? 산후조리원 맞네. 맞아 조리원이 얼마나 비싼데. 모든 게 글로 꽂혀 있구나. 왜냐면 이제 큰 돈 나갈 일밖에 없으니까. 송진우한테 파는 게. 이거 팔아가지고 산후조리원 하면 되겠다. 산후조리원은 아니면 내가 산후조리해 주면 안 됩니다. 자기가 산후조리한데. 그냥 일단 열어봐. 이거 내가 근데... 봐야 될 것 같아. 그래. 보자. 그것도 1000만 원짜리. 열어봐요, 좀 제발. 아, 그러니까. 근데 봐야 될 것 같아. 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길게 했냐면 비밀번호를 까먹었어. 어? 잠깐. 아, 아니, 거짓말이야. 안 열려고 그러는 거 거짓말한 것 같은데. 아, 진짜 까먹었어. 뭐? 하나는 알아. 하나는 알아. 하나는 내 전화번호 뒷자리로 했거든. 근데 여기가 내가 이거를 한 1000번 시도했어. 왼쪽은 열려. 어? 봐봐. 이렇게 딱 열린단 말이야, 비밀번호하고. 근데 이 비밀번호를 모른단 말이야. 아, 저쪽은 열렸네. 어, 한쪽은 열려. 뭐야. 어떡해. 여기 좀 열리네. 여기를 이렇게 못 넣었나? 오, 살짝 열리네. 그래. 어, 보여. 아. 어, 보여. 아. 아 살짝 보인다. 이렇게 해서 지렛대 원리로. 어.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열면 안 돼? 아 이거 박스도 비싼 거라서. 박스 얼마인데? 아 박스도 비싸. 근데.